개구쟁이. 때려. 깎아 먹을까? 어? 깎아 먹어? 깎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보여줄래. 어, 봐봐. 엄마가 계속 봐볼게. 왜 이렇게 딸기야? 알았어, 미안해. 이쪽 고개 돌려봐. 어떡해. 괜찮을 거야? 과자 먹고 힘내자.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과자. 과자 먹을 거야? 과자 먹고 힘내자. 먹을 거야, 내가. 어. 맛있다요. 안녕하세요, 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뇌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먼저. 네. 중요성 말고 다른 걸 말해드릴게요. 네네네. 먼저 네. 실제로 사물을 본 건 뇌예요. 눈이잖아요. 뇌예요. 왜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네. 뇌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쓰러지면 우리들도 쓰러지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쓰러지죠? 뇌가 그 행동이 없어져. 어쨌든 뇌가 쓰러지고요. 뇌가 쓰러지고요. 아, 뇌가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는구나. 네. 왜냐면 뇌가 몸에서 이제 왕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엄마, 저는 아빠, 눈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한테 카톡 보냈어. 아, 선인장? 선인장. 아, 알았어. 왜냐면 그거 기본형 1번으로 사야 돼. 어. 왜냐면 뇌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감정도 만들고 산소도 모으고 이러는 거예요. 뇌가 산소를 받으면 우리도 숨을 쉬게 돼요. 어, 그래요? 네. 콧구멍으로 산소 받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봐봐요. 네.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네. 이렇게 코로도. 네. 그리고 왜 뇌가 중요하냐면 이제 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하고 어지럽고 조금만 어떤 사물을 거의 안 보이고 사물이 거의 안 보이고 감정도 없고 그래요. 왜 안 보이죠? 눈이 있는데. 눈은 뇌를 도와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정을 못 찢어. 뇌가 생각해보세요. 뇌가 감정을 해요. 네. 감정마다 다른 표정이 있어요. 근데 엄마 이거에 막혀두니까 이제 못 나와요. 어디가 못 나와요? 눈이가 막혀두니까 이게 못 나와요. 아, 문이 있어서 도깨비가 못 오는구나. 네.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문 열려있는데. 안 돼. 지금 몇 방문 열려있잖아. 열어놨잖아. 닫아. 닫아. 도깨비 안 와, 여기에다. 알았어, 닫을게. 마다 다른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감정 표현. 왜냐면 뇌가 진짜 사물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을 보면서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뇌가 엄청 중요하네요. 네.
뇌? 뇌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뇌한테 한마디 하시죠. 감사하다고. 뇌야 하루 종일 잘 지내. 네. 아, 선생님 그러면 뇌 말고 또 중요한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뇌 다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후물해지잖아 우리. 오징어처럼? 후물해져. 아 뇌 다음이 중요한 게 뼈. 아 그래서 혈관 얘기도 하시던데. 혈관이 피줄. 뭐예요? 핏줄이 뭐예요? 핏줄은 피를 연결해주는 피예요. 피라고요? 줄 아니고요? 핏줄인데 피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핏줄이 아기 배와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탯줄이요? 탯줄. 탯줄인데 그걸로 영양을 받잖아요. 아. 그거와 똑같이 아. 몸도 영양을 받아요. 아. 그래서 우리도 영양을 받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왜냐면 그러면 입원할 수 있어요. 피가 별로 없으면요? 네. 피가 다 없으면 죽을 수 오늘의 교훈 한마디 하실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있는데요? 또 있는데 바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사세요. 안녕. 지금까지 방 선생님의 생활 건강이었습니다.